나 이거 어떡하나 몰라. 나 이게 좀 머리 아프지. 여기가 곰팡이 가 많이 펴져 있어. 벽면이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된다니까. 세지몸을 네. 못 느끼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향하는 톤이 꾸지 않게 되는 톤이 들어갈 거예요. 색은 다시 다 하는 게 좋고 네. 해석은 거의 없이 이런 부분만 좀 소품 부분은 팬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네. 좋겠고 네. 이런 까진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뒤에는 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너무 떨어진 거는 커팅을 해서 커티를 하고 이런 건 떼버리고 뒤에도 보면 손상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박! 거실을 선정하고 이 벽이 색이 달랐으면 좋겠는 거? 요즘에는 아주 훌륭한 게 신제품이 나왔어요. 실내 오염이나 스크래치에는 굉장히 강한 무광이 나와서 전체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익스퀴즈시라는 게 나왔어요. 같은 색으로 시공할 때 광도 때문에 달라 보이지 않게 익스퀴즈시로 전체를 하는 게 지금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방은 용도가 다르니까 약간 색은 좀 달리해야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들어와서부터 해서 여기는 원톤으로 그냥 가는 게 대신 싱크대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를 떼고 저쪽에다 커튼 할 거라서 작업할 때 다 떼도 돼요. 크랙이 한 번 생긴 데는 이거는 이제 미세 진동이 있고 여기가 이응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 크랙도 최대한 안 보이게끔 다 메꿔주신다는 네. 거죠. 저기 김치냉장고를 잘 안 쓸 것 같으면 저쪽에 리폼식으로 해서 문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미리 작업하기 전에 제가 만들어 와서 그러니까 다릴 거예요. 만약에 서로 협의가 되면 저 앞에도 칠해도 돼요. 냉장고도 네. 그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네네. 요즘에 네. 굉장히 핫한 컬러인데요. 카푸치노, 카페라떼 색깔. 네, 네. 지금 그러면 저게 붙박이잖아 색깔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는 걸레바지도 벽이랑 같이 돼요. 저는 그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 그런 라떼 색깔이면 얘도 같은 색깔이어도 좋고 또 다른 거는 이쪽에 하얗게 색깔이 들어가면 라떼가 또 확 살아요 색깔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방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커튼을 잡아도 이렇게 딱딱한데 여기만 푹푹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페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잡고 해야죠. 색깔은 여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쓸 거거든요. 게스트 캐도 우리 가족들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애들 자는 공간 애들 다 이제 컸으니까 무난한 색으로 위 천장은 다 하고 방은 이제 정말 색깔 조금 기회가 달리는 거. 청소는 당연히 필요한데 곰팡이 균을 죽이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크랙을 막고 곰팡이를 없애고 제수를 쓰고 덤프룩을 써서 이 벽대에는 그렇게 진단을 할 거고 내외부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네. 그럼 저희가 이 슐레드라는 가루가 있어요. 네. 내외부 온도차를 잡아줘서 단열에 효과가 있는 페인팅만으로도 그게 해결되는 건지 진짜 몰랐어요. 살면서 환기를 시키고 최대한 곰팡이가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여기 뭔가 가전제품을 두셔서 요새 열이 발생했어요. 네네. 건조기, 세탁기. 왜냐면 열이 발생을 하면 밖은 춥고 여기 열이 나니까 더 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서 설치할 때 조금 앞으로 당기는 것도 그쵸? 방법이겠다. 그쵸? 앞으로 당기고 물 먹는 하마 같은 거를 좀 넣기도 하고 날씨 좋을 땐 자꾸 환기를 시켜야죠. 요즘에는 이 베란다 부분을 색깔을 넣기도 해요. 여기 문 열었던 이 새로운 공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난 그래야지. 난 그래야지. 난 그래야지. 네. 왜냐면 다른 데 다 심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네. 여기만이라도 여기는 문을 열어놓을 일이 없거든요. 이 문은 가까운 문을 열어놔도 그렇죠. 별로 열어놓을 일이 없어서 문을 열었을 때 나만의 공간 그냥 좋죠. 내가 쓰고 싶은 컬러를 과감하게 써볼 수도 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색깔 어때요 여러분? 색깔 죽이죠? 자,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방송을 그리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실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인트를 하시겠다 하시면 네.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화장실 실정이 습식이라고 생각보다 환기가 잘 안 돼요. 네. 팬이 있어도 저는 안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단풍이 안 보였으면 벤서가 안 돼요? 팬팅 안 되면 제가 시트지라 주실 거예요. 저희 집 멋있게 좀 꾸며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팬팅만으로도 세지몽 네. 기분 느끼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서울 입성하시는 편히 쉬고 밖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색은 큰데 흰색 많이 쓰는데요. 안 보이시는데 노안이야. 노안. 그런 데다가 여기 불이.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오늘 페인팅 공사하는 첫날이거든요. 7시부터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닌가? 벌써 시작하고 계시는가? 저는 지금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지금 탄탄하게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강 작업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까요? 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붙박이장은 저희가 떼기로 결정을 했어요. 살고 있던 집에 붙박이도 했던 거라 가지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희 강사님! 강사님 안녕. 아 근데 그 네. 생각보다 저는 네. 깜짝 놀랐는데 왜요? 왜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면 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예쁘세요. 자 등만 자 등만 아유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비주얼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랑 좀 비슷하게 사람은 그 비주얼이 단 게 아니고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에서 네. 얼굴에서 이렇게 네, 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주얼 좀 보고 저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시고 작업자가 여러 명이나 보면 도구들이 한눈에 보여야지 네. 작업성이 좋아져요. 네.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좀 펼쳐놔야 필요할 때 그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펼쳐놓는 편이에요. 이 방을 원래는 색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자기만의 공간으로 그쵸.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는 제가 여기서 소재처럼 네.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 색깔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선생님. 오피스에서 노출이 되고 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깔이 잘 흘러야 돼요. 컬러를 싱크대에 넣었단 말이죠. 네. 같은 톤으로 들어가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 방은 더 밝거나 조금 더 어둡거나 해서 톤의 차이를 둬야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해놓은 세련미가 있어요. 세련미. 아, 그리고 이제 페인트 할 때 중요한 거 보수. 보수. 네. 이런 구멍. 네. 메꿔야죠. 바닥에 이렇게 지저분한 라인은 네. 나중에 정리해서 예쁘게 네. 코너에 붙박이가 있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돼서 생긴 곰팡이를 몰드킬링 제수로 곰팡이 균을 죽이고 페인트를 얻는 걸로 내일 작업을 할 거예요. 완전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힐링 이 정도는 코칭 네. 안 받고 선생님 안 모시고 그럼요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사서 네. 우리 집 이렇게 한번 발라보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매장에도 팔고 매장에도 팔고 네. 네. 온라인에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온라인에 있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셀프로 하실 때 네. 정말 간단한 팁이면서 중요한 거긴 한데
이렇게 자르시고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 안하고 하고 차이가 좀 커요. 그죠. 네. 이거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더 큰일이 스며듭니다. 반장님, 지금 이거 균열간데 채우는 거잖아요. 이걸 무슨 작업이라고 해요? 보양? 보수? 파티 작업이요. 파티. 퍼티. 이런 퍼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페인팅 하면 말 그대로 틈새라든지 자갈라진 게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아우, 여러 번 해요. 원래 백업질 넣어야 하는데 백업질 넣기가 너무 귀찮아서 해놓고 망사를 걸던지 유리선을 걸던지 걸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실리콘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떼고 페인팅은 네.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유성 실리콘 위에는 수성 페인트가 붙질 않고 번지기 때문에 네. 수성 실리콘을 얇게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해야 되거든요. 유성 실리콘이 일자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막 삐직삐직거리기 때문에 네. 페인트를 바르면 유성 실리콘이 묻어있는 부분은 페인트가 붙질 않은 실리콘을 걷어내거나 아니면 수성 실리콘을 얇게 풀처럼 펴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은근히 어렵다.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하시려면 그렇고 시공을 맡겨서 돈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셀프라면 눈에 안 보여요. 아,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튜브로 보고 배웠을 때에는 이왕이면 시공자가 한 것처럼 하면 좋죠. 아, 그렇죠? 돈은 안 드리고 내가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공으로 했을 땐 용서가 안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맞아요. 이게 용서 안 되죠. 나중에 칼라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날입니다. 짐을 그렇게 많이 안 샀더라고요. 일단 제 집입니다.